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잭바이어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한해 동안 작년과 올해 한약품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뭐 독감 상당히 그 독합니다. 물론 이렇게 병원에 가면 뭐 저기 독감 검사도 해야 되고 독감 뭐또 주사도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게는 뭐 7만 원, 8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독감주의보가 상당히 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그 제약 관련주 가운데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그거였죠. 신약 발표 기대감이 예상보다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했는데 임상 과정에서 지연 소식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 좀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운데서 상승할 수 있는 거리가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백신 관련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 녹십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녹십자 가운데서 2차 현재 약 1,000원 정도 하락하 상승한 15만 5천원대 모습을 좀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K케미칼 가운데서도 SK케미칼이 지난 시기에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초 이후에는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2차 현재 보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상승보다 좀 하락한 날이 좀 많았던 것이 독감 관련주 가운데서 SK케미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타미플루의 어떤 국내 판매를 지금 종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종근당은 예상보다 타미플루의 어떤 그런 효과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지난주 가운데서는 5거래 가운데서 4일간의 상승, 이 시작 현재도 플러스 2천원 상승한 10만 5,500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타미플루의 어떤 국내 판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종근당이 상당히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한미약품 관련돼서는 뭐 차트의 흐름에서도 한미약품이 여전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이거 한미약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CEO의 문제인지 몰라도 한미약품 관련돼가지고 예상보다 불공정 공시의 어떤 그런 이슈가 최근 눈에 띄고 있지만 지난주 이후에 상당히 이것이 그 저점에 대한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한미약품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우리가 한미플루 이런 어떤 그 독감 쪽 이슈가 있어야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종려면 그 한미약품이나 소위 녹십자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필두로 해서 급락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독감 이렇게 관련주가 최소한 3분기 넘어서 11월 달 이후에 상당히 독감이 그 상당히 급증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2016년 4분기는 지난 시기보다 예상보다 실적이 좀 호조로 갈수 있다 그런 어떤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면 백신 관련 회사들 이번 4분기는 이런 독감 백신 관련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페이퍼 속에서는 4분기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 전망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어떻게 좀그 상단, 뭐 하단, 이렇게 그 증시 움직임들을 전망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이쯤에서는 기계적으로